반갑습니다. 정한철입니다. 아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가슴이 좋겠는데, 제가.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 좋은 토요일 저녁에, 오후에,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정체가 궁금합니다. 다들 이쁘시고, 잘생기신 것 같은데, 여기 배우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접근 기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기술. 저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을 파는 일을 합니다. 특허를 이전하고 특허를 기업한 때 내가 파는 일을 하는데요. 기술은 돈입니다, 돈. 기술은 힘입니다. 기술은 권력입니다. 철기 시대 때 철기를 가장 먼저 개발했던 사람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기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쿠마르 교수가 보여줬던 기술도 굉장히 센시하고 흥미로웠고 되게 감동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술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화학 전공했습니다. 촉매 전공을 했는데 지금 소개에 얘기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얘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도입해 쓰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에 보면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서 딸이랑 인천으로 오면서도 보니까 버스 뒤에 DTF라고 쓰여있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똑같은데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장치입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그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달려있고요. 그처럼 낙스나 삭스 같은 것들을 저감하는 장치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희성금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희성촉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고 있고요. 한 1조 정도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1조 정도 만들어서 한 300억 정도 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죠.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뭐 통 하나를 들고 지금 묵고 계신데 술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G-Saver라고 하는 한국에서 만든 적정 기술 아이콘처럼 되는 장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몽골에서 있는 난로 위에다가 저 통을 달고 배기가스 연통이랑 연결해서 배기가스에 나가는 그 오염원들을 좀 줄이는 장치입니다. 울란바타르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가자마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목이 굉장히 따갑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거기는 산지가 1500m 되기 때문에 공기도 별로 좀 희박하고 그래서 또 대부분 다 게르라고 하는 그 천막에 되어 있는 집에 살고 거기 이제 난로를 하나 갖고 살게 됩니다. 나무를 빼게 되고요. 그래서 김만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걸 좀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NGO 단체에서 그걸 해결해보자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밭에 있는 오영진 교수님하고 멤버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비슷합니다. 촉매층을 넣고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돌아나가도록 해서 열도 좀 추결하고 가스도 좀 배기가스 중에서 나쁜 성분도 좀 저감하고 그런 장치에서 만든 장치입니다. 맥반석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맥반석하고 그 거꾸로 세번 타는 고릴라를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대베스에서 몽골에 공장을 만들어서 30명을 고용해서 비즈니스 타고 있습니다. 100%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두 개 기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 하나는 G-Saver라는 장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팬시해 보이시나요? 어느 게 좀 더 하이텍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느 게 좀 로텍인가요? 자동차에 달리는 게 좀 하이텍 같나요? 네. 예. 그렇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죠, 그게. 지금 G-Saver 같은 경우에는 만 대 정도가 지금 보급될 계획이고
한 대에 100불 정도 하니까 뭐 비즈니스는 잘 되진 않지만 몽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오염원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고 흥미로워하는 기술 중에 하나죠.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은 힘이고요, 돈이고요, 권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기업에서 기술 R&D 센터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드는 공장 아니면 툴을 만드는 집단 이렇게 지금 보통 인식이 되어 있는데 기술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비즈니스에서는. 그러면 기술이 여러분들 아이패드, 아이팟 이런 거 가지고 계시겠지만 탭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계시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도. 그럼 나머지 한 뭐 95%라든지 90%는 기술이 필요 없나요? 제가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은행은 가난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은행에 갈 일이 없거든요. 은행도 가난한 사람도 은행이 필요 없어요. 맡길 돈이 없어. 내가 맡길 돈도 없고 뭐 잃어버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3-4년 전에 노벨상을 한번 노벨 평화상을 한 내가 가난자들이란 은행 이런 데서 노벨상을 받거든요. 굉장히 악시모론적인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은행들을 하고 있고 기술도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기술은 구매력이 있는 한 10%만을 위한 기술입니다. 구매력 없는 사람들은 맨 처음부터 보요시에서도 관심 없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여러분들이 살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이 사람은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관심 밖에 오로지 살 수 있는 사람들만 포커싱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기술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차드 프로젝트라는 걸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차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차드 공화국인데 차드는 아프리카에서도 한 빌롯 오프로 되게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불어를 쓰고 있고요. 남북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어떤 사람이 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데 나무 껍데기를 벗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벌목이 금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뭐 국을 끓인다든지 먹을 거리를 하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해서 껍데기만 이렇게 벗겨서 가져가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볼지 모르겠는데 애들도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나무 한 짐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벌목한 게 아니고 잡목 같은 것들 들고는 거고요. 대부분 다 애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땔감이 있어야지 한 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의 차드 지부장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차콜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압착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결해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먹을 때 그 음식용 음식을 만들 때 쓰는 화원이 원래는 나무였고요, 인간이. 그러다가 조금 진보하면 석탄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 연탄에서 돼지고기 같은 거 드셔보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석유 등유를 가지고 이제 골로라고 하는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좀 하다가 여러분 세대에서 초기에는 아실 만한 그 LPG 그 가스통을 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가스레인지를 꽂았었다가 요즘엔 다 도시가스죠. LNG 가스통을 쓰고 그 다음은 전기를 쓰게 됩니다. 전기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까지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서는 콘스타키라고 해서 그 옥수수 배나 그 다음 나가세라고 해서 그 사탕수수를 짜고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 이제 카본 소스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불완전 연소를 시키고 검정을 만들어서 검정을 차콜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망고 나무인데요. 역시 차드입니다. 차드는 망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동네 중에 하나고요. 근데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만 망고가 나옵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가 망고 시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망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망고를 먹어볼 기회도 별로 없었고 망고 향이 너무 세서
망고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차대 가서 망고를 먹어보니까 아 진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망고가 원래 이런 맛이구나. 망고 주스에 그런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맛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것도 애석하게도 그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망고가 다 떨어지고 망고를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망고 시즌에는 개도 망고 먹고 뭐 가죽도 망고 먹고 사람도 망고 먹고 이러는데 그게 끝나면 이제 옆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가공품을 만들 수 없지 않을까 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드라이 망고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간의 수공업 같은 것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내용은 좀 기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바가세나 그 콘스탁을 펴올 수 있는 통이 하나 드렸고요. 뚜껑을 만드는 건 불안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완전 다 차버리면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이 된 제품이었고요. 그럼 이제 갈아서 공전 친구들 알 텐데 이게 디스크 밀이라고 해서 가는 것 중에서 빠아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디스크 밀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차코를 만드는 걸 했었습니다. 만들어서 성과가 있었나?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 안에 특유의 그 라면을 한번 끓여보고 라면을 끓이고 나서도 아직까지 얼룩해 수치 살아있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유지되는 것들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참고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국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끓이는 건 아니고 살짝 데피거나 그 풀빵국 뜻이어서 살짝만 구워서 먹는 그런 음식 문화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1시간 정도만 유지돼도 가능한 하원이었습니다. 망고는요, 특허청의 수기관이신데, 하여튼, 그 잘라서 당침을 한다고 그러는데, 설탕물에 이렇게 끓이고 씻어서 적당하게 잘 말려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랗게 잘 말리면 됩니다. 잘못 말리면 이게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있으려면 잘 말리는 게 중요해서 여기 이런 터널 같은 거를 저희가 디자인하게 됐고요. 자르는 것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딱딱해지는 그 껍데기 같은 느낌이 드는 망고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이즈도 정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망고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식을 하는 세부 망고가 제일 유명한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보고 평가를 해도 사람들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 유럽에서 망고 한 봉지에 5불 정도 수입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상류 1%만 먹고 있었는데 5불이면 얼마나 그 큰 금액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1불이었어요. 그러니까 5불이면 뭐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죠. 망고 한 봉지를 사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간의 수공업처럼 망고를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팔면 하루 1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스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시는 분이 차도 지부장님이신데, 하여튼, 설명도 하고, 그런 것들을 현지인들하고 같이 만들어보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기술인데, 저걸 가지고, 차대 사람들이, 차대안들이 하루에 한 10불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럼 굉장히 부자가 되거든요, 저쪽에서는. 어떤 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는 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차대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6개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두 개 팀들이 2주씩 가가지고 머물렀고요. 한 명의 연구원이 두 달 동안 스테이 안에서 그들과 같이 계속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약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간의 수공업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계속 전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적정 기술이라는 거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현지에서 나온 리소스를 현지에서 해결해야 되고 현지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는 사실 뭐 아이패드를 그냥 주면 아이패드를 그냥 쓰는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윤리도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 스스로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세요. 기술이라는 게 구매력 있는 10%만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해서 기업들은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팟이 원래 타겟 커스터머가 미국의 중산층 중년의 40에서 45살 되는 사람들이 타겟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내가 원하는 노래를 좀 이렇게 쉽게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돈 피하는 건 문제가 없고 내가 하여튼 클릭만 하면 곡이 내가 원하는 곡이 막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팟의 맨 처음에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이팟으로 한 달에 거의 그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정도가 아마 매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플 하나 받으면 1불 정도 내시게 되는데 그게 한 2천억 정도 지금 아마도 수입이 나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며칠 전에 스모프를 하면서 스모프 그 열매도 사고 했는데 보통 보면 내가 그 어플을 사는 데는 돈을 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료 어플을 받는 것도 아마도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내가 폐해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아이폰 하나가 뭐 지금 뭐 7, 80만원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패드 하나도 7, 80만원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나는 그거 폐해했으니까 그 전체를 다 돈을 벌써 내고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아이패드의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받는 게 적정하냐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의 매출이 그 애플의 매출이 한 뭐 그 한 몇 배가 되죠. 근데 벌어들이는 건 한 5분의 1밖에 못 벌어들이잖아요. 그럼 과연 아이패드를 도대체 얼마 받는 게 양심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잡스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서 얼마나 받는 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애단 밸류만큼만 좀 취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미래에서 쓰는 미래의 자원들을 리소스를 먼저 땡겨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던 시대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최근 한 5년 동안 특히 어디 가나 그 전기를 꽂아야 되고 어디 가나 그 가스를 넣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미래에 있는 후손들이 써야 될 에너지를 다 땡겨 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기술을 고민을 할 때 분명히 유한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적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새는 카나리아라는 새인데요. 카나리아라는 새는 옛날에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공기가 오염됐다든지 산소가 희박하다든지 이런 걸 이제 같이 가서 카나리아 가서 맛이 좀 가면 빨리 조망 나오는 그런 대표로 했던 새입니다. 사실은 혹시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쓰고 과도하게 기술 개발하고 오버스펙으로 많이 붙여져 있는 기술들이 있다면 아마도 적정 기술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카나리아처럼 어떤 그 인디케이션을 하고 워닝을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굉장히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기술, 쉐어링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그 몸무게도 그렇게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도 제가 요즘에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생각들도, 기술들도, 내가 기술 파는 것들도, 내가 기술을 쓰는 것도 적정한 수준에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